자바스크립트의 핵심은 자바스크립트가 뭐 한다라고 했죠? HTML을 조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HTML에서 누굴 선택할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디로 선택을 할지, 클래스명을 선택을 할지, 우리가 알고 있는 CSS의 선택자로 선택을 할지. 이거부터 못하면 뒤에 걸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CSS에서 선택자가 중요했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도 선택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얘의 구조상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할수 있어야 돼요? 선택한 요소의 CSS를 수정,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 CSS의 다양한 속성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한 거를 에다가 뭐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벤트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핵심은 저것뿐이 없어요. 선택을 한걸 가지고 CSS를 수정하는 거, 선택을 한걸 가지고 이벤트를 연결하는 거, 이두 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한걸 봤더니 어떤 건 단일 요소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건 배열로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일 요소 들어오는 거야 CSS 속성을 바꾸든 이벤트를 연결하는 거든 쉽지만 배열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뭘 이용해서 사용자가 뭘 클릭할지 모르니까 0번째든 1번째든 2번째든 클릭을 하면이라고 해서 뭐와 반드시 연결을 해야 돼요? 반복문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반복문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for 반복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for each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i11. 이 업데이트한 데는 i11에서는 얘가 구현이 안 됐습니다. 서푸드기에는 여러분 포폴에 아직은 쓰시면 안 되는 새로운 메서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 말고도 for of가 있고, for in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 문도 있었고, do while도 있었습니다. 일단 하고, 언제까지라는 게 있었어요. 저것들을 이제 다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자료에서 여기 좀 전에 작성했던 누구 탭 밑에 예를 볼 거고요. for each는 다시 한번 나서놓지만 for each는 어디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그냥 i에서 아예 안 된다. 이거 보시면 돼요. i에서 불가.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스크립트 예. 반복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펜 주소 들어가서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다시 복습할 거예요. 4부터 다시 복습을 해볼까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for each, for of, for in 그 다음에 do while 있어요. 그죠? 자, 스크립트에 가보면 fruits라고 해서 과일들이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배열에 되어 있는 걸 for와 for each와 for와 for in과 do while로 해서 반복문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HTML에다가 출력이 되게 해보려고 해요. 이 배열에 있는 걸 하나하나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여기에 출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마스터 할 거예요. for 문부터 볼 거예요. 배열에 있는 걸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문서에다가 쓰겠답니다. 어디에 쓸 거냐면, HTML에 보시면, 여기 ID4 자리가 비어 있어요.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추출해서 그걸 여기에다가, 뭐로 출력할까? 그냥 글씨로? 리스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리스트로 출력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ul의 li 형식으로 리스트로 출력이 되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을 활용을 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for 문이니까 for의 반복문을 이용해서 for. 자, 반복문을 쓰실 때 가장 쉬운 접근법은 내가 쓰려고 하는 최종 코드가 뭔지부터 쓰는 게 가장 쉬운 접근법이라고 했어요.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쓰려고 합니다.
자,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가 내용을 넣어준다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for 문을 이용해서는 id 여기 for 자리 얘가 비어 있고 여기에 내용으로 넣어주겠대요. 내용으로 넣어주는 건 inner html이라는 걸 쓸 겁니다. 일단은 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document get element by id element by id id 명이 for get element by id 해서 for를 선택을 했고요. html에서 id for 요소를 선택을 한 거죠. 여기에다가 뭐를 이용해서 inner HTML을 이용해서 다 대문자예요. 자, inner HTML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걸, 이 뒤에 나오는 걸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span 태그라고 쓰면 그냥 써보려고 해요. span 태그 블라블라 하면 이 저 span 태그라는 이 태그를 요 글씨를 이 글씨를 뭐의 형식으로? HTML 형식으로 어디에?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로 돼 있으면 텍스트 텍스트는 또 특이하게 이렇게 됩니다. 소문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걸 뭐로? 태그가 아니라 글씨로 여기에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태그로 넣을 거죠. 리스트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태그 다시 html 여기에다가 리스트의 형식으로 넣어 주겠대요. 여기에다가 리스트 형식으로 넣으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아, 이런 ul의 li고 ul은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저걸 div로 하면 안 되겠네. 얘를 이걸 리스트 ul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ul로 바꿔주세요. 지금 방법을 통해서는 li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ul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써줘야 되냐면 리스트 여기에 뭐가 들어오게? 애플이면 애플, 어린지, 체리가 여기에 들어오도록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애플 안에 있는 0번째라고 하면 아니지 프루츠 안에 있는 거 0번째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죠? 주석으로 먼저 처리를 해보면 프루츠 안에 인덱스 번호 0번째 배열 안에 0번째 대괄호 안에다가 숫자 0이라고 하면 누굴 선택한 겁니까? 얘를 선택을 한 거죠. 그걸 어디에 출력을 하겠대? 여기에 출력을 하겠대요. 여기에 내용으로. 자, 이래버리면 얘가 출력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저 글씨가 나오지. 여기까지는 문자 끊을 거고 플러스 이 문자랑 요거 변수명 첫 번째 안에 뭐 배열명 프루츠 0번째를 여기에 출력을 하고 플러스 뒤에 li는 문자니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0번째 반복문이 될 때마다 0번째만 나오죠.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가 출력이 되게끔 이 부분이 변수로 바뀌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변수명 i로 쓴다라고 하면 변수명 i는 처음 나온 거니까 i는 0번부터 시작을 하겠다. i는 뭐 이하일 때까지 뭐보다 작아야 돼요? i가 몇 가지 나와야 얘가 끝까지 가죠? 후르츠 안에 값이 3개가 있습니다. i가 0, 1, 2 해야지 3개가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3이라고 쓰시지 않는다라고 했죠? 배열 안에 개수 어떻게 구해옵니까? length, 그렇죠. length. 배열 안에 값의 길이, length. 이런 다음에 i는 0이네. 이 조건이 참이네. 그러면 얘를 반복을 하네. 얘를 반복을 한 다음에는 i 값을 하나씩 더해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더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여기에 지금 체리 출력이 됐고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죠? 자, 0번째
0은 얘보다 작아. 그래. 그러면 얘를 실행해야 되겠네. 실행. 그러면 0번째 F를 어디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죠? 1. 이제 0이 여기 이제 I가 0이 아니라 1이 됐지? 그러면 1은 이 조건 참이니까 또 이걸 실행해요. 그런데 이 코드가 실행되면 얘는 여기 equal만 돼 있으면 여기 안에 뭐가 있든 간에 이 내용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그죠? 쌓이는 게 아니라 교체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체리로만 교체가 돼 있습니다. 이게 교체가 아니라 이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려면 이게 뭐로 바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만 넣으면 되죠? 변수명 i는 2에다가 i는 기존의 i에다가 2를 더해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썼다고? i는 플러스 이퀄 2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여기에다가 이걸 저장한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 뒤에다가 얘를 또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i가 누구의 여기에서 얘입니다. 얘에다가 여기에 기존의 내용 뒤에다가 li를 추가해서 여기에 또 담으래. 그러면 여기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플러스.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리스트로 출력이 되죠. 검사를 해보면 id 4 안에 이렇게 없던 li가 뭐를 이용해서?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이건 for 반복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내용을 넣어준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for 뭐를 이용해서? each를 이용해서 for each를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똑같은 걸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id for each에다가 id for each에다가 화면과 같이 똑같이 애플, 오렌지, 체리가 어디에? 이 자리에 출력이 되도록 여기도 ul로 바꿀게요. 여기도 ul로 바꿔주세요. for each도 ul로 바꿔주시고 저기에다가 얘처럼 여기에 똑같이 나오게 뭐를 이용해서? for each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작성해 봐주세요. 좀 전에 for each의 사용법은 배웠습니다. 자, 누구한테 내용으로 넣어달랍니까? id for each. 좀 전에는 누구한테 넣었어요? id for에다가 내용으로 넣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엔 누구한테? id for each한테라고 하니까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만 뭐로 바뀌면 돼요? for each로 하면 걔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번엔 뭘 쓰랍니까? for each를 쓰래요. 누구들마다 할 일이에요? 이 fruit 안에 있는 값들마다 할 일입니다. 프루츠에 있는 값들마다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마다 할 일 여기에다가 for each. for each의 문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펑션에서 이 함수는 해당 요소의 값을 그 요소 자체 선택할 수 있고 또 뭐를 걔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를 활용할 수도 있대요. 중괄호 열고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거 안에다가 이제 반복할 일을 쓰려고 합니다. 얘가 for each의 기본 문법이라고 했어요. 앞에는 누구?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그 녀석, 그 안에 있는 값들 하나하나 이치 개들마다 할 일이니까 앞에 단일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배열로 되어 있는 녀석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 안에 있는 값들마다 할 일입니다. 오케이? 자, 얘들마다 할 일 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뭘로 불러올 수 있답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아이템으로 불러올 수 있대요. 이거 하나하나의 얘의 인덱스 번호는 인덱스든 여기가 i든 뭐든 간에 이 두 번째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를 쓸 수 있답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뭘 쓰는 겁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쓰는데 여기가 for each 얘지 않습니까? for each 이게 선택이 안 돼.
네, for each의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자 지금은 undefined 나오죠. 이게 i가 뭔지 모르니까. 자 방법은 여기에다가 a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인덱스 번호로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 하나하나의 값은 아이템으로도 부를 수 있었으니까 얘가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써도 아이템이라고 써도 됩니다. 똑같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고 있어요. for of 볼게요. for of의 사용법은 위에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합니다. 위에 for와 for each하고도 차이가 날 정도로 for of는 더 심플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변수명 똑같이 아이템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for 하고 이제 이 fruit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값을 아이템으로 쓰겠대요. 아이템이라고 하고 fruit 저 변수명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반복할 일이 들어와요. 반복할 일은 똑같죠. 위에 거랑 이번에는 어디에 넣는 거야? HTML에서 for of 얘한테 넣는 거래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또 복사해서 복사하되 id가 뭐 for of로 해서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똑같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id 부모의 ul이 아니군요. 요거 ul로 바꿀게요. ul for of도 ul로 바꿔주세요. 더 심플하죠? 변수명을 만들고 나 이제 아이템을 쓸 거야. 배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값을 아이템으로 부를게. 그것들마다 할 일.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fruit 안에 있는 값들마다 할 일. 뭐 언제까지 할지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 안에 있는 값들만큼만 출력을 해줍니다. 반복문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얘예요. 얘의 사용법만 알아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for의 반복문 잘 기억을 해주시고 for each는 아직 못 쓴다라고 했고 for of도 얘와 유사하게 편하게 반복문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for of도 새로운 거거든요, 쟤도? canIuse.com 한번 가볼게요. for of는 쓸 수 있니?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or of는, 아, 다행히 i도 됩니다. 맨 위에 걸 보면 for of로 한 거가 예, 지원이 돼요. 그러면 다 한 다음에 엑스포트해서 확실하게 코드로 저장을 한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다음 for in을 보겠습니다. for in은 자 이건 배열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위에 것들은 다 배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순수하게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든 또는 우리가 HTML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걸 by class name 또는 selector, query selector all로 불러오든 간에 값이 여러 개 있는 거는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는 것들은 for와 for each 또는 for of에서 그 값들마다 할 일이라고 쓸 수 있지만 for in은 어디에서만 쓰냐면 얘는 객체에서만 씁니다. 객체 내의 값들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할 일을 할 때 객체 내에서만 써요. 그러면 for in은 객체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는 빈 객체에다가 객체는 중괄호로 시작을 하죠. 중괄호 안에다가 속성값 속성값에서 연결하는 게 객체였어요. 여기에서 person의 name
person의 name은 예를 들어 홍길동. person의 뭐 할까? 나이, age는 홍길동이 살아있으면 몇 살 되나요? 한 300살 되나요? 200살? 됐나요? 아니야? 그 다음에 홍길동의 성별, 젠더, 남성 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person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 객체 안에 있는 값들을 출력해 보고 싶습니다. 이 안에 요 프로퍼티의 밸류, 프로퍼티의 밸류, 프로퍼티의 밸류에서 이 밸류들을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객체는 언제 쓰냐면 그냥 값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값에 타이틀이 있는 것들, 그걸 세트로 모으고 여기에다가 뭐까지 넣을 수 있는 게 객체였습니까? 객체는 변수 플러스 함수였어요. 이 객체 안에서의 변수는 뭐라고 불러요?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프로퍼티. 객체 안에서의 함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메서드라고 불러요. 모양새는 변수. 이거 변수. 지만 여기 안에서는 객체, 이렇게 중괄호 되어 있는 객체 안에서는 얘를 변수라고 안 부르고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여기 안에다가 만약에 얘의 뭐 감성 지수를 구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홍길동에 그건 함수를 쓰니까 걔는 메서드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값들을 for(in)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용법은 누구랑 똑같냐면 forOf하고 똑같습니다. 써볼게요. 변수명 하나하나 안에 있는 값을, 뭐 이번엔 그냥 x라고 한번 해볼게요. for x in person. person이라는 객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얘들을, 이것들을 x로 불러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반복문 중괄호 안에다가 쓰겠어요. 이거를 마찬가지 리스트의 형식으로 출력을 해보고 싶답니다. for in이 마찬가지 diable 되어 있죠? ul로 바꿀게요. for in도 ul로 바꿔주시고, 저 안에 있는 값들을 위에서 마찬가지 이거하고 똑같은 문법으로 쓸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왔고, 이번에는 for of가 아니라 for in.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의 값을 뭐로 하겠다고? x로 한번 써볼게요. 자, x라고만 했더니 뭐가 나와요? x라고만 했더니 얘의 이 앞에 있는 property의 이름이 출력이 됐어요. 그래, 내친 김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얘의 값이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문자 콜론 플러스 이 안에 있는 값, 이 안에 있는 값은 person의, 우리가 여기 안에 값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객체 안에 값을 가져오려면 이렇게 썼거든요. 객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pName의 값을 가져와 라고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는 거였어요? 홍길동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X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erson 뒤에다가 뭐라고 해주고, person 뒤에다가 대괄호 안에 X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처리를 하고 뷰를 이제 아래로 내리자. 자, person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안에서 객체의 property명을 x로, 그 property명을 객체의 여기에 써주면 해당 요소의 값을 출력하는 방법이었으니까
펄슨의 X라고 하면 홍길동 200 남성 이라는 게 이렇게 리스트의 형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 풀이는 객체 안에서만. 객체에 있는 값들을 후루룩 후루룩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네, 요렇게 씁니다. 다음.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HTML을 리스트로 나오게 할 거니까 마지막도 div가 아니라 ul로 바꿔 주시죠. 얘는 for 반복문하고 거의 동급으로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두 while은 써볼게요. 여기 이제 아래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변수명 y는 0이라고 해볼게요. 0부터 시작해 라고서 일단 해 라고 해서 이 두 안에 있는 걸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while 안에는 뭘 써요? 언제까지 할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저 y가 뭐 이하일 때까지, 후르츠의 개수 이하일 때까지, 후르츠의 length. 이게 while 문, 두 while 문의 기본 구조예요. 일단 반복을 언제까지, while 뭐뭐 하는 동안, 이 조건이 참인 동안, 영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 둘을 언제까지 하래, y 요 가로 안에 조건이 참일 동안, while이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이 동안 여기 있는 걸 해 라는 뜻입니다. 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또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 걸 그대로 복사해 와서 이거 봐고 위에 걸 그대로 복사해 와서 아이 이렇게 많이 출력돼 이렇게 와서 그대로 복사해 왔고요. 어디에다가 for html의 id가 뭐냐 do while 네, do while에다가 리스트의 형식으로 출력을 하는데 후르츠의 아까 하나하나의 값이 이게 0, 1, 2, 3, 4 늘어나는 거예요. 이 y값이 여기에 y값이 늘어나게 하고 이걸 반복한 다음에는 y값을 하나하나씩 늘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y를 하나하나 늘려놔 라고 써봅니다. 그럼 두 while에도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일단 해. 언제까지? while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까지. 여기까지가 for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문의 타입을 쭉 봤습니다. for, for of, for in, for each, do, while까지 모두 확인을 했으면 좀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는 걸 베이스로 이 배열 안에 있는 거를 베이스로 그걸 화면에 출력을 해봤습니다.